지금부터 6학년 2학기 4단원 1차 시 거품 속 불꽃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수조, 묽은 과산화수소수, 비커, 식용색소를 탄 비눗물, 삼각플라스크, 유리막대, 수저, 약수저, 향, 토치, 그리고 아이오딘과 칼륨이 있습니다. 활동 1. 시범 실험 살펴보기. 1. 교과서 108쪽에 삼각 플라스크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 삼각 플라스크 속에 거품이 밝아진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거품 속에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거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야기합니다. 거품에는 불을 잘 타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2. 불꽃 넣기 실험 방법. 1. 수조 가운데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습니다. 2.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 식용색소를 탄 비누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3. 삼각 플라스크에 아이오딘화 칼륨 가루 한 스푼을 넣습니다. 4. 거품이 발생하면 향에 불을 붙이고 거품에 향불을 넣습니다. 5. 삼각 플라스크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활동 3. 추리하기. 불꽃이 커진 까닭 추리하기. 거품 속에는 불꽃이 커지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학년 2학기 4단원 1차 시 거품 속 불꽃놀이를 편을 마치겠습니다.